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참 그 구약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악하고 어두운 때 그 사역을 하셨어요. 한 40년 동안 627BC부터 587년 BC까지 한 40년 동안 그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입을 역할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참 그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영어로 표현할 때 weeping prophet, 우는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졌어요. 뭐냐면 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악함을 보고 슬퍼서 울었던 모습이 자주 나와요.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1장부터 계속 끝까지 보면 그 40년 동안 사역한 것을 보면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견뎠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참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 메시지였냐면 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란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기 싫어해요. 오늘날도 보면 심판이란 말하면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 죄를 그 지시하는 말씀이 나가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보면 교회에서 그냥 축복하고 좋은 거하고 기쁨만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랍니다.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우상 숭배, 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참 그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하나님이 그 북쪽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까지 파괴한다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주셨어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받는 사람들이 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죄의 삶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재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재미들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또 바꿔야 되냐?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면 심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그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그 기회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그 이스라엘 자손은 또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애굽 사람들의 그 군병들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다른 나라가 공격해도 우리는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옛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아예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떠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 힐기야 그 제사장인데 아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힐기야 제사장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면서 아들을 버립니다. 아들을 버린 그 상황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나가면서 말을 전할 때 협박받고 매맞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누구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좀 힘이 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는 계속 믿는 사람은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전체 제가 요약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지자의 그 직분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교훈과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름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절, 또 하나님의 위로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거절을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부름을 받는 자들은 거의 다 첫 번째는 다 거절해요. 아 주여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보면 저는 말이 더듬어서 못합니다 하죠.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거절하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는데 나는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부름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보통 사람 말이 아니고 extraordinary, 정상을 벗어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 보면 여기 이게 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 불렀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말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박혀있다. 제가 이게 번역이 잘 안 될 줄은 몰라요. Our life is rooted in God.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서부터 알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들 계획 안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또 계획을 가지고 그 한 아이가 태어나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아이가 실수로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획적으로 참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가치를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를 보면 그 거룩하게 구별하심,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의 일로 사용받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성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알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그 나란 인간이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얼만큼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과 모든 그 깊은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여기서 보면 예언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appointed, 이 임명한다고도 그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임명, 세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목적, 필요함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분들은 교사로 봉사하고 부릅니다. 또 어느 분들에게는 그 다른 사역, 건물 관리하든지 중보기도팀이든지 찬양팀, 찬양 그 방송부, 뭐 컴퓨터, 뭐 선교 각각 탤런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역, 어떠한 직분을, 어떠한 부분을 나에게 탤런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그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충성하시는 그분, 그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방식과 세상 생각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어릴 때부터 여기서 그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말이 이러한 말을 가르칩니다. 너는 꿈 꾸는 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노력하면 모든 것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꿈을 꾸라. 그래서 뭐 애스트로넛, 우주 올라가는 그 애스트로넛이 되려면 그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너는 수상이 되고 싶거나 대통령 되고 싶으면 제1등으로 되는 의사가 되려면 기도하고, 기도보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라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또 우리에게도 또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노력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성공하고 제1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 말씀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한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체험하는 거, 우리의 경험을 보면 이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첼로를 했어요. 첼로를 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에서 들어가면서 저도 꿈을 꾸었을 때 세계에서 인류 첼리스트가 되겠다 했는데 얼마큼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이 얼마큼 가니까 얼마큼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는 것 같구나 하고 멈추게 돼요. 저도 태권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했는데 제가 박정수 도장에서 박정수가 저를 어떻게 키웠냐면요, 직접 가르치면서 미래에 그 도장 맡아서 그 후임자까지 생각했어요. 저를. 예? 어렸을 때 제가 그 태권도 대회에서 실은 그 북미 챔피언십에서 3등 했어요. 7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 저는 그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나요. 손가락 밧가락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못해요. 또 이게 이상하게. 근데 실수가 하고 나고 사고가 나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큼 하다 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들어갔어요. 예. 경찰을 참 재밌게 하다가 또 얼마큼 하니까 주님께서 부르면서 그것도 아니다 하고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노력해서 너는 모든 것을 꿈꾸고 힘써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1등 의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꿈을 퍼주는 것은 내가, 너는 제1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라, 제1되는 의사가 되라.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님들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기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성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앞만 밀어도 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참 사는 삶도 보면 우리 모두 다 선교자, 목회자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 다 선교자, 목회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사업자로, 직장터로, 어느 사람들에게는 선생님, 뭐 경찰, 뭐 하는 거 보면 뭐 노동자니 뭐니 다 각각 다른 탤런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다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직업, 사업, 직장, 프로페션까지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불러주시는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 직장, 사업, 프로페션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 영어로 표현할 때 low self-esteem, 자존을 낮게 봐서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그 핑계, excuse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아이라 말을 잘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도 젊고 배운 게 없고 무능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를 부르는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낮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그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초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능하고 참 못하는 그 자존을 낮게 보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볼 때 그렇게 안 봤어요. 예레미야를 높여줍니다. 어떻게 높여주냐 하면 너는 내가 옛날 선택하고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7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참 이것은 오늘날 세상과 다르죠. 오늘 사회 사고방식은 외모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번 주도 말씀 나눴지만 뷰티, 미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미와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 지식, 물질, 인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필요 없는 인간이 됩니다. 미는 세월이 가면 가게 되죠. 능력, 지식도 중풍, 암병 걸리면 다 없어져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사고 하나 나면 위어체어 타는 병신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도 비즈니스를 결정 한번 잘못하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원하고 보시냐 하면 그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부를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너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는 처음에 거절해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라 하면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참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당한 것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예레미야 20장을 말씀 나누는데 예레미야 20장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너무 고생과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의 나를 태어난 그 상황을 저주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냐 하면 계속 끊지 않고 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임할 때마다 그래도 일어나서 가서 전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원해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마음 갖고 하나님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8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9절에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너는 암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죽을 고비가 엄청 많았어요.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임할 때는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항상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밖에 없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때 임마누엘 그랬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성육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하고 그 무덤에서 묻힌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구에서 이 땅에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50일 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성령으로 계속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교훈을 두 가지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문제, 걱정, 근심, 아픔, 슬픔, 기쁨 다 보시고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의 걱정과 문제는 이해하는 사람 없다. 내 아내나 그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픔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걱정, 근심, 아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반대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의 혼자는 예레미야 보면 무능 없는 자였어요. 참 그 수집어하고 말주변 없고 참 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없이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사역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면 마이크로폰 그때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말할 때 하나님 말 전할 때 불이 나갔다는 그 표현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같이 임하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인간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떠나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을 알고 부족한 것, 무능한 것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